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 물류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강좌 내용 굉장히 짧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관련되어진 내용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뉴스라든지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정도밖에 해드릴 필요가, 그 정도만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같이 확인을 한다. 결국은 제가 책을 읽는 남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에서 피가 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건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키포인트 정도 찍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놓쳐가지고 한 문제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서 불합격한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이게 무슨 계산 문제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수한 암기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 끄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혼자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물류 정책과 관련되어진 기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기에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과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고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근데 오늘날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바뀌었죠. 개인하고 관련되어서 각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개성시대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류들도 나오고 우리가 그 주방용품들만 냄비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너무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호에 맞추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업 자체에서 생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변화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었지만 오늘날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의 개인들의 그 기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산 체제도 적게 나오지만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니까 시장 자체도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업종에서도 이에 맞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물류 표준화라는 것들이 진행이 꼭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물류 표준화는 완전하게 달성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양한 사이즈, 크기, 규격을 가지고 있는 물자들이 이미 사용되어져 있고, 과거에 사용되어져 있던 물품이 아직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거 전량 폐기시키고 전부 다 획일화되어진, 통일화되어진 새 걸로 교체해야 된다. 대한민국 물류에서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국제적인 그 거래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도량형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나라의 규격으로 통일화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ISO 자체에서도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규격이 전부 다 나라별로 다 다르죠. 오차 범위도 적용하고. 하지만 최대한 통일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장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A란 나라의 관습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강제로 바꾸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각국 간의 협조, 그리고 국내에서도 협업, 그리고 새로 생산되는 물품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일화, 규격을 통일화, 도량형을 통일화시킨다, 규격을 통일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그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의 소비자에 대한 그 서비스의 강화 측면하고도 관련되고 전체적인 물류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필요가 하다. 이런 측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신이 주신 천혜의 그 물리와 관련되어지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저 위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저한명 때문에 지금 그 대동맹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저 위에 있는 저 아이만 정신 차리면은 여러분들도 실제로 우리 국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류 산업 쪽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저 위에 있는 저 이상한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북한에게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저몇명저 그죠? 저 애들 귓방망이를 때려줘야 된대. 예, 저런 애들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 요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어서의 환적 물동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물류와 관련되어서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은 지금 눈에 보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우리가 뭐 예측이나 이런 걸할 필요 없이도 당연히 달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류 관련되어지는 시설 구조물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기반 시설 확충은 반드시 따로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물류 기본 계획 2차 수정 계획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책을 읽어준 남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할말 없어요. 그리고 희술 문제 많이 나왔어요.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냐? 비전 외워야 되고, 목표 3개 외워야 되고, 목표의 추진 전략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요 추진 전략 5개를 묻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어렵게 낼수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추진 전략은 육해공하고 고품질 물류 서비스예요. 저탄소 녹색 성장 견인은 녹색 물류 체계고 물류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글로벌 물류 시장하고 시장 기능 회복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것의 추진 전략인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고 외우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게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추진 전략 중에 육해공 통합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는 추진 전략이 있었죠. 여기에 세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세요. 만약 이거 나오면 할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읽고, 아니,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방법은 외우는 거 말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든지 보기가 상당히 또 어떤 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부 내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섞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틀리라고 낼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맞춰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암기 능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은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암기 능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요 추진 전략 밑에 세부 사항까지 외우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세부 사항까지 못 외우겠다 할지라도 추진 전략은 꼭 외우세요. 추진 전략은.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 등에. 이건 그냥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2011년도에 나왔지만 이 이외에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이건 그냥 한개 예일 뿐이에요. 근데 그냥 외우면 바로 맞추고 아니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암기를 하시고 시간이 되시고 나는 암기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은 요 밑에 있는 세부 계획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